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아죠.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기서 얘기할 때는 앵소 스테몽같이 깨뜨란 소리 하지만 김대중이도 만일 정부에 들어서면 뵐 수 있는가? 정치자금은 필요하고 정치자금 하다 보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받게 되고 그러면 뭐 결단해서 부패하는 것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모를 거예요.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대책이 있어야 돼요. 그 대책을 내가 여러분께 두 가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. 첫째는 이 정치자금을 이 부자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이 만들어야 돼요. 중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 이 부가세를 다 해가지고 이 정치자금 특별해결을 거둬들여서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정부가 마음대로 못한 중앙선거관리에다 이거 특별해결을 놔둬야 돼요. 이래가지고 모든 정당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정치자금 줘야 돼요. 보수 정당이건 혁신 정당이건 다 줘야 돼요. 합법적인 정당은 다 줘야 돼요. 선거 때는 선거 공영제도를 해야 돼요. 이러면 정당이 돈이 필요 없어. 이 국가에서 지급받는 거하고 돼요. 선거 때 자기 돈이 필요 없어. 이렇게 되면 우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쉬운 일을 왜 지금까지 안 했는가? 그건 야당 돈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. 야당 돈도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. 따라서 그 다음에 민주정부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서 정치 자금을 여야 보수 혁신 모든 합법정당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서 지급하고 선거를 권유하는 이런 제도적인 부패 방지의 개혁제도를 취해놓는다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.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. 우리 속담에 우리 조상들이 썩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. 인물이 맑아야 아리물이 맑다. 이 부패를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해서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. 위가 깨끗하지 않으면 계속 해먹어요.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도 감옥에나 가봤는데 감옥에 가 있으면 간혹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. 이 공무원들이 들어오는데 되게 송사리가 나와요.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보면 한 사람도 내가 돈 먹고 뇌물 먹고 들어와서 부끄럽다든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사람 없어요. 전부 다 억울하다 이게. 왜 억울하냐? 이게 해먹기는 윗사람이 크게 해먹었는데 나는 밑에서 떨어지기라도 공분 좀 주워먹었는데 무대기를 해먹은 윗사람은 안 들어오고 나만 들어왔으니까 억울하지 않냐 이게.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럼 왜 윗사람이 해먹었다고 안 터지냐? 아니 떠들려졌더니 가만히 있으면 곧 내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여기 들어와있다 이거. 여러분 부패를 척결하는 또 하나의 길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70만 공무원 앞에서 사내야 돼요.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가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. 지금 제도적인 부패 모든 도장이 도장밥 안 먹으면 지켜지지 않아요. 좋은 자리 승진하는데 돈 없이 올라간 법이 없어. 이거 다 없이 한다. 그러면 대통령이 나부터 월급하고 사는 법을 해야겠다. 내가 도적질하고 내가 부패하면 여러분도 하시오. 대신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마시오. 여러분은 공무원이니까 잘 아니까 내 하는 것 보고 내 모범대로 따르시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 나오면 나는 부패는 크게 없어진다고 봐요. 대통령이 이렇게 몸은 보이고 장관들이 몸은 보이고 하면 부패가 당연하지 않습니까? 내가 지난번 인천에서 말했지만 또 그 다음에는 장관 임명정지일 때 물어봐야 돼요.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까? 장관이나 명예가 필요한가? 돈이 필요하면 가서 장사하고 이 명예 관직이 필요하면 장관이라.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부인하라고. 부인까지 데려와야 돼요. 와서 부인 보고 누구나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 졸라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.
그래서 부인에게 대해서 당신 남편 월급이 얼만데 이 월급 갖고 사는 모범을 보이겠느냐? 남편 졸라대면서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라, 민국 꽃도 사주라 이러면서 하겠냐? 당신들이 새로이 건강한 심정으로 이 나라를 깨끗한 나라를 만든데 모범을 보이겠다는 심정으로 월급 갖고 살고 청렴 결백의 모범을 보이겠느냐? 그 자신 있을 때만 이 사형정 받아라.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모범 보이면서 이렇게 정부 고관 여당의 국회의원부터 모범 보이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부패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, 여러분.